네, 반갑습니다. 8월 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다시 한번 더 경제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이상로의 육감 투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에서 주식을 100%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저의 감각까지 더 붙여서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근석값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달은 강연회가 있는데 일정이 확정되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중국 증시는 0.3%, 그리고 니케이도 0.3% 정도, 그리고 환율이 1214원 89전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미국과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 증시는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는,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죠. 코스닥은 자, 플러스 2.38%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다. 뭐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현재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간밤에 물론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발 뉴스 나왔던 것은 트럼프가 무역 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금리 인하라는 부분과 저유가의 유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단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장사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실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금 안에서 내부적인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발 심리를 중국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악재가 내부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총격 사건도 있었고,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지지층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더욱더 큰 악재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트럼프의 전략적인 계산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본인한테 돌아오는 화살 자체를 중국으로 그냥 돌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 속에 지금 0.3%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환율에 대한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미국에서에 대한 경계 심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본과의 그런 무역적인 대치 관계가 아니었 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하락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상승 추세 자체가 힘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약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그런 분위기.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느 순간 이제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잠시 조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추세적 상승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정 구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상해 종합지수 볼게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중국 증시가 중국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없었잖아요. 무역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미국과의 계속적인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또다시 한번 빠져버리는 하방에 대한 경직을 또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증시는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포커스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만 아니면 돼. 일본만 이런 무역 규제만 해결된다면 뭔가가 갈 수 있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간에 코스닥이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추가적인 일본이 무역 규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2차적인 보복은 없었다라는 거고 공표는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시행세칙에서 세부적인 부분 자체는 정해지 않았다. 발표가 추가적인 발표는 없었다는 부분에서 안도랠리가 지금 현재 형성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도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고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 어떡하지, 여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 만에 오늘 시장에 딱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뭐라도 내가 참여를 해서 뭔가를 조금 해야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하루 만에 이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시장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다만 어제 파란색이 오늘 빨간색으로 색깔만이 스위치가 된 것 뿐이에요. 글로벌 증시에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와 일본에 대한 관계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이제 겁이 상실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빨간색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내가 해야지만 뭔가를 수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한 번씩 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여전히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느낄 필요가 있어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모든 포커스 자체를 글로벌 불확실성에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본과의 뭔가 적대적인 부분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안도렐리를 펼쳐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던 글로벌 불확실성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현재는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뭔가를 어떻게 해서든 갑작스럽게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은 먼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거든요. 항상 이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정도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 것을 예상해 어제 사줘야죠. 어제 바닥권역에서 사야지만 오늘 크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막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뭔가를 이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부분 자체가 이제 옵션 만기를 지금 앞두고 있다는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일단 뭐기 여기 우리나라 옵션 만기 내일이죠. 내일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거래량도 일단은 부족하고, 그리고 지수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먼저 판단합니다.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까지는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빠졌지만 여기 바닥권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 자체 2000포인트 밑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과매도 구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곧장 올릴 것이냐, 이것은 이제 세력의 마음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근 근처에서는 바닥권역이 현재 자리를 잡을 공산이 크다. 다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의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결국 다음 주 시장에서 시장의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논리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 자체는 상당 부분 줄이면서 지금 주가가 빠져왔거든요. 하지만 거래량이 변하기 시작했던 여기 요 포인트부터는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분위기로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600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600포인트 밑에서는 뭔가가 손바뀜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팔고 나가고 누군가는 사고 들어온다. 그럼 이 가격권역에서 바뀌면서 주도주도 함께 바뀌는 거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둔 게 제약바이오였지만 그 제약바이오가 자기들이 올렸던 자기네들이 지수로 올렸던 그 포인트를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여기에서 올렸던 부분은 누구에 대한 포인트였다고요? 그건 IT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오른 종목군이 뭐였습니까? 제약 그 IT였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것을 알고 얘기했을까요? 결국에는 통계적인 부분 자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예전처럼 다시 한 번 더 뭔가에 대한 뭐랄까요 다시 꿈을 먹으면서 큰 폭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점점 이런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양지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하방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옵션 만기가 내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가 조금 쉬어갈 수 있다고 감안한다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분야에 대한 국산화, IT의 상승을 이끌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소재 관련 업체들이 반등폭이 어땠어요? 오늘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거든요. 누가 빠진 만큼, 제약바이오가 빠진 만큼 나머지 종목군들이 그에 따라서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 소재 관련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벤처 IT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 육성시키고 있는 이런 분야가 형성될 수 있고 그것이 키워드로 따진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소재,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일본에 대한 무역 규제가 뭐랄까요? 잠정적으로 이탈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런 국산화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 이거 일단 해결됐으니까 안할 거야.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럼 지금 그에 따른 공정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얼마 걸린다 했어요?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대부분 다 이런 IT 종목군에 대한 국산화 장비에 대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럼 그런 밑거름이 기업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새롭게 등장했던 이런 소재 관련해서 장비 관련주가 오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오늘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왜 갑작스럽게 올랐을까?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말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시장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은.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 상한가 한 방으로 해서 이 재료를 노출시키고 그냥 빵!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국산화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을 보면서 이 기업은 충분히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판단으로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측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런 바닥권역에서의 상한가가 이렇게 한번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죄송합니다. 발음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이 구간에서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으로 돌입하는 과정 안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늘 봤듯이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요 기업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네번 말씀. 근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런 부분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추세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소재주들, 우상향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신고가 가는 종목이 아니고, 물론 그런 종목을 사면 좋죠. 그래서 내일 당장에 급등하는 종목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보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으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소재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작은 섹터군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테마 재료가 아니고 기술과 혁신적인 부분이 함께 융합이 되고 거기에 정부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주가에 대한 시가총액도 커지고 이 분야 자체가 나중에는 코스닥에 대한 한 가지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림을 함께 그려본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IT를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5G에 대한 것도 항상 말씀드렸죠. 결국 5G에 들어간 통신 장비도 IT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부분. 자,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이 오늘 시장 이끌었고, 결국에는 이 5G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지금 2020년이 상용화가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019년 이미 상용화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상용화 됐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금 5G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선도 기업들에게는 1등은 어떻게 돼요? 항상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더, 다음 주부터는 흐름이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신라젠 끝없는 하락. 언제쯤 자리 잡을까?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신라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오늘 또 빠졌죠? 또 빠졌는데, 요 정도 자리쯤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 조금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넘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지금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붙어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착착착 빠지다가 자자자작 반등했다가 착착착착 쫙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지금은 얘네들이 여기서 한번 흘러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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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없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하단에서 어제 오늘 상당 부분 거래량이 나타났고 이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기술적 반등을 조금이라도 붙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술적 반등을 붙이는데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바닥 권역에서 뭔가 이런 거 점상을 간다든지 아니면 큰 급등을 만들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도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이 결국 이 신라젠이 반등할 때 제약바이오의 나머지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같이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뭐랄까요? 바닥 권역에서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 주도주가 조금은 약화가 되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잔파동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나 이 신라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본다면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로 만약에 이런 종목군을 접근할 때는 항상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꼭 정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만약에 잡아본다면 저가 권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쉬어가는 광복절 테마주. 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광복절 테마주가 지금 상당 부분 커졌습니다. 일단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게 제가 경협주도 오늘 포함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협주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지소미아 맞죠?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일본 불매 관련주 그리고 또 수산물 검사 강화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다 광복절 테마주에 다 묶이는 거거든요. 이런 광복절 테마주가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도 이런 움직임 자체가 꾸준히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항상 이 분야 자체가 이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황당했던 게 지금 오늘도 뭐 어떤 분이 신성통상을 뭐 오늘 사가지고 지금 이제 손해를 받겠죠. 오늘 급등해서 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궁금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가족분 중에 있었는데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주가라는 게 항상 이제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 건데
이걸 무작정 이제 또 고가 권역에 이제 간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달라붙어 버리면 상당히 그거는 뭐랄까 이제 돈을 내비려 버리는 짓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가격적인 부분, 뭐든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중요한 것은 가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는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성통상 이런 것들도 추천 가격대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에서 지금 추격 매수로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격을 좁히는 구간을 우리가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지금 수산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 조금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이런 대응이 필요한 거라고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하면서 이런 광복절 테마주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뭐랄까요?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시대적인 부분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좀 뽑아왔는데, 자 일단은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는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신고가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고가 권역은 다 터져 있어요. 아직까지 다 터져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얘네들이 한 번에 대한 이런 반등 자체는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솔브레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국산화 장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함께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 앞서 봤던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에 대한 변화 과정들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젠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제가 이런 43,500원 정도 자리에서 이 자리 밑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지금 자리는 저는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뭐 SK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자리 71,000원대가 뭐라고 했어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를 했잖아요. 그 오늘 반등 나왔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항상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또 반등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조바심을 좀 많이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참여하게, 참여의식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무작정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이 호락호락하게 나에게 수익을 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한 종목분들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이런 트렌드를 갖춘 종목군들은 죽어도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더라도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재료를 함께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첫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첫방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지 제가 기가 살겠죠. 그리고 그쪽 요구를 하는 것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